안녕하십니까. 버즈비TV 쇼미더이템 진행을 맡고 있는 김현입니다. 네, 오늘 다뤄볼 이템은요, 짜잔, 좀 독특한 스텝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영화 다 보이시나요? 라디오액티브, 혹시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저만이 새로 안 건 아니죠. 이게 방사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 좋은 단어들만 있길래 이 마크는 알고 있었지만 라디오라 액티브 그러니까 정말 지극히 음악에 관련된 그런 스트레이브나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어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랑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저희가 알고 있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많이 다른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 그냥 안심하고 넘기면 되는 건지 받아 건너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근데 저는 한 가지는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좋습니다. 예, 그 사람인지라 일본이 미울 때도 있지만은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다 좋겠는데 이 정치적인 부분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떤 얘기냐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좀 국가 관계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억지로 수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없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너무 스텝 설명하면서 달나라 갔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국내에 있는 한국에 있는 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 마음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 뭔가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무섭죠?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본 지금 원전 사태 방사능과 관련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밴드가 있다면 적극 추천을 한번 드립니다. 네, 인상적인 디자인인 것 같고요. 5cm 역시나 5cm 길이는 150cm까지도 늘어난다고 하니까요. 어떤 분들이든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쇼미더 이템에서는 달나라까지 갔던 레비스 스텝 MPS2005 모델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이템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